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우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우동은 금방 지은 밥과 같이 바로 만든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카가와현의 사누키 우동이 유명한데요. 옛날 이야기지만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만든 면을 그날 당일 팔았다고 합니다. 맛있게 만드는 철칙 같은 걸까요? 밀가루가 좋다는 전제하에 가루부터 시작해서 바로 만든 우동이나 칼국수를 드셔보셨나요? 아주 좋은 맛인데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할하기 힘든 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하실지 모르지만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단골이 되기 쉬운 맛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꼬실 수 있는 맛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반죽해 놓는 우동만 파는 거야? 물어보신다면 밀가루도 옛날과 다르고 효율성의 문제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동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루 전에 만드는 이유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만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신만의 숙성 시간을 완성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동재면 기계가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재면기 메이커에서는 우동 반죽은 28도로 이 시간에 숙성이 완성되고 18도의 경우가 하룻밤 숙성해야 하고 25도의 경우 3시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셰프에 따라 단단한 면을 선호할 수 있고 좀더 얇고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제일 동포들이 많은 오사카는 사누키 지역보다 부드러운 면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부드러운 대신 면이 빨리 붙는 것이 단점 아닌 단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 글루텐을 반죽하고 쉬게 해서 더욱 늘리고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단단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 쓰는 것도 중요했지만 체중을 이용한 족타가 필요했는데요. 발로 반죽하는 족타를 금지시키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국수집의 모습을 볼수 엿볼 수 있는 그림을 보면 우통을 벗은 남자들이 국수 반죽을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족타가 국수 만드는데 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금지시켰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누키 지역은 그림 속 남자들과 달리 여성들과 아이들이 족타로 반죽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해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요. 족타 금지의 순기능은 위생 문제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아녀자들의 일상이 평화로워졌다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은 제면기의 발전도 불러왔습니다. 현재 서빙 로봇과 비슷한 경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면기를 구입하고 사람이 힘을 쓰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제면기는 반죽과 자르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면기의 기능들이 좋아지며 수타에 버금가는 면을 만들 수 있게 되자 우동집을 개업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창업의 문턱이 낮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동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